예예. 아, 오늘 귀한 분들 스페셜 게스트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입니다. 너무 똑같아서 진짜 헷갈리는데요. 예. 8분 차입니다. 유도 쌍둥이 형제죠. 반갑습니다. 조준호, 조준현 형제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 조준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전 국가대표 유도 선수 조준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예, 반갑습니다. 야. 야, 저는 그 실제로 저 두 분 용안을 처음 보는데 어, 전 저 구분이 가요. 누가 준현이고 준호인지. 준호, 준현. 그러니까 저 구분이 가요. 지금 여기에 그 밍크가 있는 분이 목도리가 있는 분이 준호 그리고 준현 네. 목도리가 없는 분이 입술에 네, 그러니까요. 아 네. 그렇구나. 왜냐면 저희가 예 보는 라디오 보라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 김영사님이 예 보내주셨습니다. 네. 예 오늘 보라 하면 멋지네요. 데칼코마니 조용재 너무 똑같이 생겼어. 어 네. 그러니까 밍크가 없으면 준호 네. 그리고 밍크가 있으면 준호. 아 준호. 준호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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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밍크가 없으면 준현. 예, 맞습니다. 아, 야, 헷갈리네. 예. 어떻게 그 8분 차이면은 뭐 형 대접을 해 줍니까?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아, 저희는 이제 부모님이 형 대접을 하지 말고 그 친구처럼 키웠어요. 어, 친구처럼요. 예. 왜냐면 예. 이렇게 형 나이가 똑같은데 형 대접해 주면 이 좁히지 못한 간극이 생기는 쌍둥이도 있다고 해 가지고 네네네. 친하게 지내라고 어허. 간극을 없앴죠. 저희 집안 가풍이 이제 갑질을 없애라. 네. 아, 예. 형제간의 갑질을 근절하는 그런 이 가문이라고 할 수 있죠. 야 우리 저 동생 준현이가 야 새바닥에 아 유단자 아 유단자네 형보다. 네. 야 어 저기 뭐야 어때요? 네. 예 두 분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. 아니 준호 씨는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방송에서. 아 그래요? 장동민 씨랑 예, 같이 맞아 뭐, 그때 골프 예, 유튜브 뭐 유튜브도 하고 예. 봤는데. 네네. 이제 준호 씨는 봤는데 준현 씨는 이제 처음 봤는데 네. 요즘에는 두 분이 같이 다니시잖아요. 방송 때문이라도 네네. 어떠세요? 뭐 좀 원래 방송을 그 전에는 안 하셨고 운동을 하셨잖아요. 네네. 네, 그렇죠.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이 쌍둥이라는 캐릭터 때문에 네. 조준호 씨가 저 덕분에 방송을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어허. 예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. 어허. 연예인병 잔뜩 걸려가지고 제가 많이 눌러주고 있습니다. 아니 그 준호 씨가 이제 그 연예인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우리 저 동생이 뭐 연예인병이라고 따지면 뭐 어떤 증세가 있을까요? 아니 이제 그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좋아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누가 좀 알아본다 싶으면 저희 이제 그 싸우는 걸 되게 재미있어 하시거든요. 네네. 야야 저기 알아본다. 어허. 빨리 싸워 시비 걸어 때려 이렇게 해가지고 아하. 그거를 이 억지 주작을 자꾸 하려고 하더라고요. 아 주작을. 아.